승리 급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가음당의 돈카츠 메뉴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구 환경 문제를 위해서 잔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부산 돈카츠 맛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음당 같은 곳을 보고 도대체 이런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데도 어떻게 이래 장사가 잘 될까 하고 음식만 잘하면 아무데나 가게를 차려도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아무데나 가게를 차려지면 피똥 쌉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자, 탱자와 함께 가음당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 구석진 곳, 사실 구석진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석진 곳처럼 보이는 곳이지 주택가 밀집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구석진 곳처럼 보이는 이곳에 있는 가음당이 왜 잘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점심과 저녁 중 어느 것을 거하게 먹을까 의논한 끝에 점심을 거하게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라고 도원결의 했는데 정작 결과적으로는 점심도 배 터지게 먹고 저녁은 배 찢어지게 먹게 되었습니다. 가음당의 존재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실 탱자가 싫어하는 음식은 없지만 굳이 찾아가서 먹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돈카츠입니다. 하지만 누가 가자 하면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는 돈카츠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북해도 비에이의 어느 맛집에 가서 튀김보다는 고기가 질겅하고 씹히는 돈카츠를 처음 먹어보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왜 한국에는 이런 돈카츠가 없는 거야 했는데 이후 10년 이상 지나서야 한국에서도 튀김 두께보다도 고기 두께가 더 두꺼운 돈카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음식 가격이 1만원은 넘어가야 합니다. 2006년 당시 국내 돈카츠 음식이 비싸야 5천원, 6천원이었는데 일본 돈카츠는 그 당시 만원, 15,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출전 선수들 호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살회장 운전한다고 수고 많았고 심리학 박사 겸 치과의사 김장철 여사님 총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피아노 현주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진리와 탱자였습니다.